반갑습니다. 미리쌤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또 퀘스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제 퀘스트 영상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6월 학력평가가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좀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항상 뭐 3월 학평이라던가 6월 학평이라던가 학력평가 3, 4주 전쯤에 받는 Q&A 질문 중에 되게 많이 받는 상담이 선생님, 저는 1학년 혹은 2학년인데요. 6월 학력평가, 뭐 3월 학력평가를 따로 준비해야 할까요? 공부해야 하나요? 중요한가요? 네.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렇게 게스트 영상까지 가지고 왔겠지. 그 Q&A에 대한 많은 질문들의 답을 오늘 종결하도록 할게. 너무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이게 3학년 언니 오빠들한테만큼 무게가 있지는 않아. 그 언니 오빠들한테는 사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을 오늘 설득해 보려고 해. 자, 일단은 이 1, 2학년 친구들 이번에 6월 학력평가 출제 범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출제 범위는요. 얘들아, 우리 중간고사 때 고등학교 1학년 친구 1단원 다항식 그리고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뭐 전부까지 혹은 그 일부까지 봤죠.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은 보통 수학1에서 1단원 지수로그 함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고, 삼각함수가 모두 포함된 학교가 있을 거고, 아니면 살짝 뒤에 활용 부분만 빠진 학교들도 있을 거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등학교 1, 2학년, 1학년 중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봤던 그 출제 범위가 6월 학력평가에서는 전부 다 출제가 됩니다. 자, 1학년은 1, 2단원, 2학년도 1, 2단원.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물을게.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혹시 지나간 단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복습하고 짚고 넘어가셨나요? 어때?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묻고 답해봐봐. 자, 물론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확실하게 복습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학교 내신 출제 범위에 좀더 그냥 거기 집중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지나간 범위에 대해서는 미련 갖지 않고 더 이상 복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지? 자, 근데 이 지나간 범위들이 우리 앞으로 다시 볼 일이 없을까? 절대 아니죠.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 우리 2학년 때 당연히 일부 연계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 당연히 3학년 때 나옵니다. 그지? 어차피 뭐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고 하면 뭐 새롭게 배우는 과목은 없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단원들이라고 해서 영영 빠이빠이가 아니야. 근데 또 이런 거. 이렇게 복습해야 할 단원들 쌓아놨다가 학년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때 우르르 공부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차라리 그때 막 몰아서 기간 길게 잡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럴 때, 학력평가 준비할 때 대비하면서 틈틈이 복습하자는 거지. 그리고 또 학력평가에서 시험 보고 나면 또 거기서 틀리는 문제 있겠죠? 그지? 그럼 그때 다시 복습하면서 이중으로 복습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학년 올라가기 전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굳이 굳이 다시 복습을 할 시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복습을 할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6월 학력평가 때이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적표가 내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가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고 나오는 그 등급들은 어쨌든 학교에서 나랑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점수들이야. 그치? 근데 어떤 학교는 내신이 굉장히 쉬운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학교는 또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죠? 이게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나의 객관적인 성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나의 정확한 위치, 성적을 파악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러면 대비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럼 이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대비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요. 3개년, 최소 3개년에서 5개년까지 기출문제 달달달달달 공부하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베스트죠. 근데 1, 2학년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시험의 무게가 좀 내신에 아직은 더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게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반은 이제 선생님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이 학력평가 대비 특강을 개설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야.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쌤도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력평가에 주로 나오는 개념이나 뭐 빈출 유형,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뭐 고난이도 유형 같은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뭔가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속속 골라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해 놓은 강좌들이 많이 있으니 그걸 활용하는 건 어떨까? 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지? 요약하면. 출제 범위, 그지? 출제 범위가 내가 앞에서 중간고사에서 공부했었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복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지? 그리고 나의 또 전국적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대비 방법,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우리 이번에 좀잘 대비해서 또 좋은 성적 거두면 기분도 좋잖아요? 그치? 좋은 성적 거두고, 또 혹시 좀 틀린 문제들이 있다면 그 오답은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또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이중으로 복습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는 또 6월 학평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